전망이 좀 좋다. 그걸로는 좀 약한데. 근데 여기가 등산 커피. 진짜로 막 커피가 맛있고 뭐가 맛있냐. 이 집이 지금 그나마 오늘 가져가는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닌 이유가 없네. 왜 안 주는 거야, 우리? 나는 캐냐, 아까 우리 이거. 너는 뭐야? 그냥, 여기에서. 그냥 아메리카노? 여기 뭐 그런 게 있던데, 아까 보니까. 뭐, 프리미엄? 프리미엄 아메리카노 5,300원? 너는 뭐야? 응? 아, 파타. 네. 왔다. 왔다, 왔다. 무슨 다트? 이거는 프리미엄 아메리카노? 그럼 이거는 맛은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이거 과태 말라더라고. 어, 미안하네. 이거 남의 거를 먹었는데 컵에 흔적을 남겨. 맛이 어때? 아니 그냥 일반 커피를 내는 느낌이 나. 아니 이게 또 후레인데. 아, 캐냐. 손님 와. 저기를 갈게요. 이렇게 구워주시는 거예요? 맛있게 드세요. 네, 싱싱하다는 걸 표시하고. 싱싱하다는 걸 표시하고. 잔이 이쁘다고? 잔이 이쁠 뻔했다고? 커피 중에 최고 맛있어 하는 케냐 더블의 시음회가 있겠습니다. 시음회. 무슨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집에서 직접 뽑는다 그랬지? 내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? 어, 이거 그냥 아메리카노인데. 이거는 어지간하면 안 되는 게 전문가들이어. 빵을 먹어봐야지. 이 집에는 또 제빵사가 있다며. 제빵사가 직접 만든다. 어디서 받아서 파는 게 아니야. 창은 레드커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? 천국의 계단이다. 오늘의 결론. 그러니까 이게 여기 SNS로 홍보하는 게 우리의 주관적 판단이다.